정말 이렇게 북한강이 조망되고 산세도 조망되는데 서종아이시라는 곳이 5분 이내. 우리가 자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좋다고 하면 그냥 좋은 거 아닌가요? 약간 꿀팁이 될 수도 있겠죠. 아,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지금 가는 곳이 어딘가요? 사실 양평에서 가장 유명한 지역인데요. 네. 서종면의 문홀이라는 곳입니다. 아, 그 연예인 사는 곳. 그쵸. 뭐, 네. 그래서 유명해진 동네죠. 네. 근데 지금 가는 곳은 뷰가 좋은데 고바위가 좀 있는, 적나라하게 말씀드리면 그런 동네입니다. 근데 양평이 다 산이죠? 산과 물이죠. 그래서 아까 오다가 보니까 어떤 단지는 자기들은 평지에만 짓는다라고 이렇게 광고를 했더라고요. 그런 단지도 있습니다. 아. 근데 고려하셔야 될 게, 만약에 전원주택 단지라면, 네, 단지 전체의 이제 퀄리티라고 해야 할까요? 도로 넓이나, 네, 뭐 상하수도가 어떻게 돼 있는가, 이런 컨디션으로 집들이 어떻게 지어지느냐에 대한 컨디션이 더 중요하지, 우리는 평지에 편하게 지었다라고 했는데 그 다른 것들이 마이너스가 된다면, 그런 것도 궁금해 하실 것 같은데, 구독자분들이 보전관리지역, 계획관리지역 이런 것 때문에 땅에 몇 평을 지을 수 있고. 아, 그거는 조금 어렵습니다. 쉽게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자, 쉽게 제가 100평짜리 땅을 샀습니다. 뭐 도로 지분 이런 거는 나중에 생각하고, 100평짜리 땅을 샀는데 네모 반듯한 땅을 샀다고 치고, 그러면 보전관리지역이라는 곳은 1층에 20%를 앉힐 수 있습니다. 그럼 100평에 20%니까 20평이겠죠. 그러니까 1층에 앉을 수 있는 평수가 20평인 겁니다. 이런 식이고, 계획관리지역은 40%여서 40평을 1층에 앉힐 수 있습니다. 2층으로 더 앉힐 수 있는 거고요. 요 두 개로 보시면 됩니다. 전원주택을 지을 때는 양평에서 20%를 앉힐 수 있느냐, 40%를 앉힐 수 있느냐. 근데 그냥 이렇게 얘기만 들으면 무조건 40%가 좋겠네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죠. 넓게 1층에 앉힐 수 있으니까. 이제 그런 단지들은 집들이 굉장히 다닥다닥 붙어 보이는 단점은 있습니다. 계획관리가? 네. 40%이기 때문에 집이 이제 생각하면 100평에 40% 지어봤자 뭐 남는 공간 많으니까 그렇게 안 붙어 있을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혹시나 단지라고 치면은 중간에 있는 단지들은 좀 답답할 수 있겠죠. 중간에 있는 집들은 좀 다닥다닥 붙어 있는 느낌이어서, 대신에 코너 자리나 이제 가에 라인 집들은 또 좀 덜 하겠죠. 보전관리 지역 같은 경우는 건폐율이 20%라서 20평을 안 칠 수 있기 때문에 뭐 땅 활용을 좀 못하는 거 아닌가 싶지만, 단지라면 집들 사이의 간격이 충분히 확보가 되기 때문에 뷰나 햇빛 받는 거에 대해서 지장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양평은 둘 중에 어디가 더 많아요? 보전관리지역이 더 많습니다. 손님들도 그걸 더 원하시나요? 계획관리를 원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제가 말씀드린 거를 아시는 분들은, 그러니까 단지로 오시는 분들은 보전을 좀 많이 찾으시고요. 네. 만약에 한 땅을 내가 본 땅이 있는데 거기를 내가 보기엔 너무 좋은 자리가 아니다, 이런 데면 계획관리를 보통 선호를 하시죠. 주변에 단지가 아니고 완전히 독채로 있는 그런 자리라면. 이 단지로 들어가게 되면, 네, 장단점이 있나요? 있죠. 단지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떻게 생각하면은 전원생활하러 들어가는데, 그렇지, 왜 단지로 들어가야 될 이유가 있나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보통 땅을 찾으러 다니시고 집을, 그래서 집을 지으시고 살게 되시는데, 실제로 그렇게 살다 보면 주변 분들이랑 정말 좋게 지내야 평타를 친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 조금이라도 아주 살짝이라도 관계가 좋지 않다 했을 때는 여러 가지 신경 쓸 일이 많아지는 거죠. 내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왔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신경이 쓰이기 시작하면 그 엄청난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약간 서울의 아파트라고 생각, 그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서울로 지킬 거 지키고 굳이 노터치하고, 서울로 이게 전원생활 하려고 왔기 때문에 뭐 손님들이랑 막 이렇게 파티 같은 거 하고 있으면 하나보다 나도 하니까 약간 이렇게 서로 배려하는 느낌이죠. 단지는.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환급성입니다. 아, 단지가. 그렇죠. 왜냐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토지가 필요한 만큼만 있기 때문에 쓸데없이 돈을 더 드릴 필요가 없는, 이미 그렇게 만들어진 거여서 나갈 때 주변 시세보다 저렴하거나 집이 괜찮다면 다른 곳에 떨어져 있는 대지가 크거나 그런 단독주택보다 훨씬 나가기가 쉽죠. 아, 그거 괜찮네. 대출도 다릅니다. 대출 나오는 것도 그렇게 내가 땅을 사서 단독주택으로 지을 때랑 단지에 있는 집을
할 때랑 대출 나오는 퍼센테이지도 차이가 있습니다. 환급성 때문에 은행도 똑같이 생각을 하니까요. 여기가 서종중학교거든요. 초등학교도 있나요, 여기? 예, 저 왼쪽 뒤쪽에 네. 서종초라고 있습니다. 집들이 다 예뻐요. 예, 문우리가 이제 양평의 청담이라고 좀 불리는 이유가 좀 있으신 분들이 많이 계셔서 양평 초창기에 네. 이슈가 된 동네지 않습니까? 서종IC 때문에 서울 양양 뚫리면서 서종IC가 가까이 있고 강을 볼 수 있는 전원주택지라는 것 때문에 이런 상황이 생깁니다. 하... 이렇게 너무 서로 피하는 이 훈훈함. 아, 이게 양평이 어떻게 보면 대부분 이렇죠? 안 그런 단지들도 많고요. 네. 근데 이런 게 이제 처음엔 불편한데 그냥 일상처럼 아무렇지 않게 되는, 적응해버리게 되는. 저 위까지 지금 다 공사 중인가 봐요. 네, 지금 깎아 있는 데들을 네. 공사를 하고 있는 거고요. 정면에 보이는 저 위에 있는 집이 저희 단지 중에 하나 실제로 거주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여기가 이제 저희 사업부지 중에 16개 중에 하나. 내릴까요? 네. 잘 오셨습니다. 네. 여기를 선택하신 이유가 정말 이렇게 북한강이 조망되고 산세도 조망되는데 서종IC라는 곳이 5분 이내에 위치해 있어서 서울 나갔다 하는데도 왔다 갔다 하는데도 전혀 지장이 없고요. 지장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30분 대니까요. 아. 예. 그리고 주변의 학교들도 다 가까이 있고요. 뭐 하나 빠지는 게 없습니다. 라고 하면은 그럴 수 있으니까 뷰 때문에 올라오는 길이 조금 힘든 건 있는데요. 가격은? 가격은 시세가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뷰 좋고 특히 강이 조망이 되고 그리고 이렇게 문우리에 위치해 있는 곳은 싸게는 평당 220에서 300만원, 300만원 이상 하는 곳들도 있습니다. 평당. 홍보가 될까봐 저희 단지 가격은 말씀. 홍보가 되니까 얘기하지 마시고요. 네, 안 하겠습니다. 250만원이 내 있다. 네. 평당 250만원 들고 있다. 네네네. 그랬을 때 또 양평에 갈 만한 다른 데는 어디가 있을까요? 평당 250만원이 있다. 그럼 250만원이라는 가격은 양평의 어느 곳을 선택해도 할 수 있는 정도의 금액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평균치로 따졌을 때 양평에서 이 서종면 문우리가 가격이 가장 높다고 보시면 됩니다. 지금 향이 어떻게 되죠? 지금 정확히 90도로 정면을 바라봤을 때는요. 네. 남서향으로 보시면 되고요. 네. 여기가 남향입니다. 아, 진짜 향 좋네요. 네. 지금 강 건너 보이는 거는 남양주. 그렇죠. 네. 한번 찍으셨던. 네네, 맞아요. 네. 저쪽에서 지금 정면에서 찍은 것 같아요. 네, 반대로 오셨네요. 네. 진짜 현장에서 이제 판매를 하시는 입장이잖아요. 네네. 근데 집에 어떤 부분을 챙겨봐야 된다, 뭐 이런 것들이 있을까요? 지어진 집을 보는 관점에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지금? 둘 다요. 그러면 나눠서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집을 이제 짓겠다고 맘먹으신 분들 입장에서는. 네. 일단 향을 당연히 먼저 보시는 게 좋고요. 네. 당연히 햇볕 잘 드는 남향, 남동향, 남서향 정도가 돼야 이제 뭐 습할 때 생기는 결로나 이런 것들을 최대한 피할 수 있지만 건축적인 부분에서 커버를 해야 됩니다. 이게 어떤 말씀이냐면 뭐 목조 주택을 짓던 철근 콘크리트 주택을 짓던 지으실 때 자재에 신경을 좀 쓰셔야 하고요. 아, 그러면 질문. 우리가 자재가 좋은지 안 좋은지는 알 수가 없잖아요. 거기서 좋다고 하면 그냥 좋은 거 아닌가요? 그거를 알아보실 수 있는 능력을 키우셔야 되는데 네. 그걸 어떻게 키우냐면요. 네. 회사 중에 특히 네. 시공회사들 중에 네. 분양 홍보관 같은 데를 차려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아, 네. 그런 회사들은 어떤 걸 어필을 하냐면 우리는 어떤 회사에 어떤 자재를 쓴다고 디스플레이들을 쫙 해놓은 회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회사들을 많이 돌아다녀 보시면서 단열재는 어떤 걸 쓰는지 그럼 조금만 검색해 보시면 다 나옵니다. 이게 어느 정도 급의 단열재인지 타일은 어느 정도 급의 타일인지 이게 어떤 효과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공부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약간 꿀팁이 될 수도 있겠죠. 주차장이 어떤 분이 질문을 하셨는데 네네네. 주차를 보통 두 대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집을 가보면 예. 굉장히 좁게 돼 있어가지고 차 두 대가 뭐 겨우 들어가고 문을 뭐 이렇게 삐집고 나와야 된다. 벙커 주차장을 일례로 들자면요. 네. 차 두 대를 기준으로 잡았을 때 네. 가로 6m는 최소 나와야 됩니다. 가로로 6m. 6m가 나와야 두 대가 들어갔을 때 전혀 문제가 없다. 네. 그게 안 돼서 지금 얘기가 나오는 거구나. 맞습니다. 어르신! 양파 갖고 오시라는 신데요? 양평만의 어떤 건축 양식이 있나요? 창호나 이런 것들? 단열이 정말 뭐 오바해서 말씀드려도 전혀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단열에 특히 신경을 쓰셔야 합니다.
창호 부분에 신경을 많이 쓰시라는 말씀인데요. 당연히 무조건 삼중창에 스펙이 가장 좋은 것들을 쓰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렇지 않았을 때 생기는 점들이 결로나 단열이 잘 안 되거나 네. 난방비가 많이 나가거나. 양평이 지금 습기가 많다. 그 네. 습기를 막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건축적으로? 사실 건축이 발전을 너무 많이 해서요. 네네. 향. 네. 이제는 향도 많이 무시할 수 있는 정도로 발전을 했습니다. 건축이. 네. 네. 왜냐면 창호가 커지면서 창을 어떻게 내냐에 따라서 햇빛을 받을 수 있는 내가 원하고자 하는 만큼 받을 수 있게 디자인을 다 할 수가 있고요. 네. 네. 그리고 물가 근처에 있어서 습한 게 있다. 물가가 없는 데보다는 당연히 습한 게 있는 건 네. 맞고요. 말씀드린 것처럼 건축적으로 뭐 창호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으면 집 안에서는 걱정할 게 전혀 없습니다. 다만 이런 자재들을 신경을 쓰셔야겠죠. 집을 지으실 때. 요즘 들어서 이제 젊은 분들이 선호하는 구조나 인테리어가 있을까요? 이제 가장 이것도 어떻게 보면 팁이 될 수가 있는데요. 건축을 하실 때 네. 외관은 모던하게 가시고 안에 공간을 빼실 때는 구조는 아파트 구조로 빼시는 게 공간감을 확보하는 데 좋습니다. 어떤 말씀이시냐면 1층에 방을 한 개나 두 개로 방을 좀 최소화를 시키고 주방하고 거실을 넓게 빼서 이으는 구조를 하는 거죠. 그리고 만약에 2층 집을 지으시면 거실 공간 정도는 2층과 좀 뚫어서 층고를 높이는 방법도 좋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전원주택을 딱 들어왔을 때 개방감도 너무 좋고 뷰도 확보할 수 있고 넓은 공간감을 확보할 수가 있죠. 이거는 모든 분들이 좋아하는 구조이기도 합니다. 썬룸하고 중정, 공사비가 많이 드나요? 어떻게 짓느냐에 따라서 천지 차이입니다. 네. 썬룸 같은 경우도 예를 들어서 시공을 할 때 기밀에 신경을 쓴다 하면은 돈이 좀 많이 들어가고요. 뭐 그런 정도 신경 안 쓰고 그냥 가리기만 한다 하면 네. 적게 들겠죠. 그거는 이제 대답이... 자, 그럼 썬룸을 네. 내가 밖에서 네. 보조 주방만큼 쓸 정도의 네. 한 뭐 5평 정도 공간에다가 네. 1층과 2층 사이 높이에서 썬룸을 대각선으로 친다고 가정했을 네. 때 기밀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100만 원 안짝으로도 할 수 있습니다. 평당? 네. 시멘트 공사하고 기밀까지 다 신경을 쓰면 300만 원에서 500만 원까지 들 수 있습니다. 아, 주거 독립 한번 또... 자, 하나, 둘, 셋. 주거 독립 만세! 만세.